자, 세 번째 게스트 이지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리카세는 알이 많아요. 알. 너무 좋아요. 주리가 연어알을 일단 너무너무 좋아하고 연어알 이외에도 뭐 캐비어나 약간 우니 이런 고급 식재료들을 또 워낙에 또 좋아하셔가지고 제작비가 그쵸, 그쵸. 주리 일단 첫 메뉴로 차무시 먼저 네. 먹고 맛있어. 자, 오늘 준비한 첫 술은 파이퍼 하이직 브리라는 건데 이게 말린 몰로가 사랑한 샴페인이라고 하더라고. 자, 주리야, 첫 잔 마십시다. 짠. 야, 이거 코스랑 같이 먹기 너무 좋겠는데 이거 쭉쭉 들어가겠다. 너무 맛있다. 한 입 마셨는데 벌써 올라온 느낌. 올라와? 우리 이제 첫 번째 메뉴로 차한무시가 네. 나왔는데 이걸 다 먹을 필요는 없어. 아, 뭐, 그래요? 양이 뭐 어차피 많죠, 뒤에. 뒤에 많기 때문에 먹다가 조금씩 남겨도 되니까. 싫어, 저 한 잔 한 잔 하는 거. 아까 먹어보니까 난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이쿠라가 있으니까 이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선화 예고 시절에 그 콩쿨 영상을 찾아주셔서 봤단 말이야. 그게 고3 때였던 거지. 남자가 거기서 금상 받으면 군대 안 가지 않아? 맞아요. 그지 그지. 남자로 치면 병역 면제를 해주는 수준의 상을 받은 거잖아. 이건 진짜 대단한 거지. 최고 권위의 콩쿨 중에 하나일 걸. 너 손발이 없어지고 있어. 네. 술을 좀 마셔야겠는데. 재료빨 요리죠. 그래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또 맛이 천차만별인데. 너무 맛있어. 좋다. 우니는 요즘 국내산 우니가 제철이라 국내산 우니로 준비했고 이따가 또 맛 비교해보라고 칠레산도 준비했으니까. 아니 지금 식재료 돈 많이 나왔겠는데요? 맛있는데? 그래? 숙성된 거를 좋아하네, 다행이다. 역시. 너무. 너무 담백하다. 아카미. 너무 녹는다. 갑오징어랑 다시물 같이 끓여낸 맑은 국인데 시원하게 그냥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뭔가 발레하면 되게 멋있고 막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는 있는데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 한 1분 브리핑으로 뭐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든가 입문하기 좋은 것들. 모든 발레단이 연말마다 하는 그 호두깎기 인형. 그건 봤지. 그럼 그거 봤어, 호두깎기 인형. 그거가 제일 사실 입문으로는 좋고 음악도 막 꽃이월치 이런 거 이제 좀 익숙한 음악들에서 춤을 추니까 그게 사실 입문하기 제일 좋고 그리고 뭐 유명한 백조의 우수 아니면 지젤 돈키호테 정도. 아무래도 익숙한 거를 들으면서 이제 무용하는 걸 보면은 좀 더 내가 이해하기도 쉽고 워낙에 유명한 레퍼토리들이니까. 내가 러시아 가서 발레를 한번 봤거든? 뭐? 블라디보스토크 가갖고 호두깎기 인형을 너무 보고 싶었어. 백조의 후수나 아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예매가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 그래서 남은 걸 보러 갔는데 탈리스만을 봤거든? 너무 어렵던데. 되게 애매한 거 맞네.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거의 안 하는 레퍼토리 중에 그러니까 하나라고 보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봤는데 안 그래도 이제 발레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 맞아, 맞아. 처음에 와 신기하다 무대도 예쁘고 춤도 잘 춘다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공연도 길더라? 한 4시간 하더라고. 어머, 앉았어요? 아, 그러니까 2시간째 너무 졸린데 자느니 차라리 나가는 게 예의일 것 같아가지고 같이 보던 친구들이 이미 막 졸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남자 셋이 보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야, 우리, 야.
나자 우리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민폐인 것 같다 이러고 약간 나니까 입문에 좀 실패를 한 거야 탈리스만 때문에. 아니 근데 어떻게 남자 사실 발레를 보러 갈 생각을 했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으니까. 아 거기까지 갔으니까 발레를 보자. 왠지 러시아 발레 유명하지 국립발레단 공연이 있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거기 가서 반드시 해야 할 버킷리스트 같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내용을 모르는 음악극을 집중해서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맞아요. 내가 심지어 또 봤어 미리 내러티브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나 내용이... 탈리스만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나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국립발레랑 발레리나가 안 본 걸 내가 너 시험까지 가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네. 시로 졸고 있어? 바로 다음 3시 코스 저기요 시로 입을 지나가야 시로 입을 지나가야 합니다. 슬픈 눈으로 보고 있어. 발 하나 올리고. 시로. 아 시로가 진짜 너무 웃기네 나는. 너무 맛있다. 좋네. 진실의 미간이 뭔가 약간. 너무 맛있다. 근데 난 궁금한 게 오빠 이걸 이렇게 유튜브 찍다가 나중에 식당 오픈할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인데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없고 이 채널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 직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 근데 음악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난 한 50대쯤 생각하고 있어. 재밌게. 시로야. 사람처럼 재채기를 했네? 너무 괴로운 얘기해 토마토 줄게 너무 편한데 이렇게 이건 간장에도 살짝 절여서 짭조름하게 간이 배 있을 거야. 오늘 주리가 아카미가 좀 마음에 드네. 맛있네. 기름이 많지. 너의 취향은 아니지만. 기름이 참 많네요. 취향이 아니라는 말이야. 지난 시간에 진봉이는 기름 좀 없으면 맛없어 하고 주리는 기름이 많으면 또 부담스러워하니까 이게 역시 오마카세라는 게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맞춤으로 해주는 거. 다음 메뉴는 캐비어 까나페와 3대 진미 샘플러입니다. 캐비어는 그냥으로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나무 스푼 준비했고 그냥 먹는 게 약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조금씩 드시고 요건 그냥 까나페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니. 국내산 우니 이거는 칠레산 우니 그리고 요쪽은 주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알콤보 와. 요게 이제 3대 진미 샘플러 기분만 낸 거 3대 진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약간 어설프게 들어가 있는 훌륭합니다. 너무 맛있어. 뭔가 엄청 맛있더라고. 나도 아까 잠깐 쪼서 먹어봤는데 기분 맞는 샘플로 한번 먹어봐 어떤 느낌인지. 조합이 괜찮을까? 너무 맛있는데? 괜찮아. 그럼 통째로. 대박. 둘이 그 답변 온 거 한번 보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이세키나 스시류의 일식 이쿠라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유독 주리가 늘 이쿠라 얘기를 하고 오늘 엘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꽂히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어? 저희 아빠가 일본에서 쭉 사시던 분이어서 어릴 때부터 일본을 되게 많이 갔고 일식을 되게 많이 먹고 그 외에 일본에서
이꾸라라 날치알로 요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 맞아 날치알도 많이 쓰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막 항상 엄마가 반찬 올려줬어가지고. 아 어렸을 때부터 이꾸라가 그러니까 넌 추억의 음식이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한국인이 연어알이 추억의 음식이기 쉽지 않아. 아 그리고 이런 또 댓글이 있었어. 썸바디 첫 등장신에서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편하고 즐거운 대화 기대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도 사실 첫 등장신이 도대체 어땠나 싶어갖고 그걸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아 진짜요? 임팩트가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영상을 하나만 봐야 돼. 둘 중 하나 뭘 보여줄 것인가. 08년도 동화 콩쿨 썸바디 첫 등장신. 무조건 하나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 보여줘야 돼. 아 너무 어렵다. 아, 무조건 보여줘야 돼. 가장 최근 거. 왜냐면 그 콩쿨 영상은 너무 옛날이라서. 썸바디 그 처음 등장 씬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케이. 자 화이트 와인은 샤블리야. 주리가 워낙에 이제 화이트 와인을 또 좋아하니까. 샴페인에서 넘어오기 딱 좋다. 아 근데 와인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와인잔으로 얼굴이 다 가려지네. 오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와인잔으로 얼굴 가려질 자리 어딨어. 사진도 찍어야지 또. 진짜 미쳤다. 시장에서 와서 손질 직접 하니까 늘 뼈가 나오잖아. 그거 이제 끓여가지고 맑은 국으로. 샴페인과 화이트 와인을 우리가 오늘 먹었잖아. 평생 샴페인, 평생 화이트 와인. 하나를 고르면 하나 못 먹어. 저 후자. 역시 식전주보다는 어쨌든 끝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연속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단이다. 화이트 와인 평생 금지, 골프 평생 금지. 그럼 골라야 되는 거야? 골라야 돼. 전 골프 금지. 골프 금지. 와. 화이트 와인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샴페인을 꺾고 온 화이트 와인. 역시 화이트 와인이 강렬하네. 평생 한 군데에서 살아야 한다면 뉴욕 파리. 오늘 잘 잡았네. 주리가 진심으로 고민하는 게 너무 아 근데 너무 둘 다 너무 좋아해서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하지만 한 군데서 살아야 돼. 한 군데 살면 이제 한 군데 못 가. 저는 뉴욕 할래요. 뉴욕 오케이. 아 약간 일관성이 보인다. 취향 일관성이.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딱 셀렉을 하는 걸 보면은 모던함과 스타일 약간 이런 게 조금 중요한 거 아닌가? 세련된 게 그치요.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야? 볼수록 매력을 첫눈에 느낌? 반하는 스타일. 아 오케이. 원래는 20대는 무조건 첫눈에 반해서 살겠고 30대 돼서는 사실 첫눈에 반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제가 보는 그 관점이나 이게 바뀐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이제 없어져가는 건지 내 주변에 이제 이 레이더 이런 망에 레이더망? 야 이 워딩 나가도 돼? 레이더망? 다들 품절이 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네. 자 국립발레단을 들어가게 된 취업기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한예종을 가는 게 이제 원래 제 루트인데 아 나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진짜 고3 때 완전 그 진로를 바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예. 이대로? 네, 막상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발레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신 있는 것도 없고 4학년까지 어떻게 갔어요. 시간이 또 금방 갔어. 그래서 4학년 되니까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만한 게 발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발레단 시험 봐서 갔어요.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너 이거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대로 나가도 괜찮은 거야? 취업해야 되겠네? 국립발레단 시험 보고 합격 오케이 국립발레단 이거야 지금. 아 운이 좋았어 운이.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 가장 어려운 고충이 있다면?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발레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달라진 점? 발레하는 동안에는 너무 계속 그 경쟁 속에 있었으니까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어쨌든 컨디션 관리, 뭐 다음날에 뭔가 몸이 가벼우려면은 전날에도 이걸 먹지 않고 일찍 자야 되고. 그만두니까 사실 처음에 너무 편했고 못해본 것들, 예를 들면 골프나 발레 단다일 때는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으면은 지금은 이제 막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는 좋은데, 한편으로 아직도 다음날 일어나면은 뭔가 내 자신이 좀 나태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가 약간 그 골프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취미 중에서 그나마 좀 덜 나태한 느낌이 드는 취미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2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오빠의 채널에 출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게 확실하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나와도 괜찮은 거죠?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도자로서 발레판에 다시 돌아간다던가 이런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없진 않은데 그게 확실히 내 길일까라는 의문은 항상 있고 뭔가 생각은 무수히 많이 하는데 아직 그만한 확신과 용기는 있는 그런 뚜렷한 길은 못 찾은 느낌? 앞으로 이주리가 뭘 할지 지켜보는 재미는 있겠다. 우리는 네. 그렇게 지켜봐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큰 K 나와준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새삼 너의 전직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리스펙을 이번에 이주리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또 새삼 또 느끼게 됐어서 저는 그냥 매우 평범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라고 저처럼 이렇게 미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들 자기 미래 없다 책망하지 마시고 네, 사시라고 위로와 응원 차원에서 한번 나왔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없는 게 모토였던 주리카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주리의 행보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 아유 귀여워. 술을 차고 있어. 자? 응? 안녕?